이런 식으로 충전을 해줘요. 그래서 바닥 부분에 있어요. 전용 충전기 손도 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연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뷰앤디에서 나온 포인클이라고 하는 클렌징 기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제 이중 세안을 해요. 클렌징 오일하고 그 위에 스크럽 제품 같이 약간 알갱이 타입의 파우더 타입을 쓰는데, 아무래도 파우더 타입은 자극이 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로 세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코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인중 부분이나 이렇게 좀 굴곡이 많은 부분은 잘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터 클렌징 제품을 좀 기계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기계를 쓰면 훨씬 클렌징도 잘 되고 아무래도 닦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게, 실리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닦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피부에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뷰앤디에서 나온 이 진동 클렌저예요. 그래서 제품이 신기해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클렌징 헤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클렌징 할 제품을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너무 자극이 갈 경우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꼭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사용을 해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미세모 되어 있는 제품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클렌징을 하고 나서 좀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간혹 클렌징을 하면서 마사지라든지 근육을 이완할 때는 요거를 사용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사지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클렌징 할 때나 스킨케어 할 때, 근육 이완 및 흡수 촉진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요 제품은 실리콘 브러쉬이기 때문에 초미세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얘네들이 이제 피지라든지 메이크업 했을 때 일주일에 1-2회 정도 사용하면 되는 거. 매일매일 사용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극세사 브러쉬인데, 이게 타입을 보면은 35만 개의 0.08mm의 극세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각질 제거에 좀 용이하다고 해서 주에 이제 한 2-3회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지막 제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여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사용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40만 개의 0.06mm의 극세사가 모공을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얘는 굉장히 극세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을 해줘도 그렇게까지 자극이 없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주에 한 2-3회 혹은 1-2회 정도를 사용하면 좋다 보니까 저는 요즘 데일리로 요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네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현재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촘촘한 거에서 한 단계 낮은 계열로 할 거고, 이게 이제 블랙헤드나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지워준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사용해 볼게요. 저는 평상시에 오일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 편이어서 오일 클렌저를 이렇게 묻혀주고, 얘는 물을 묻혀준 상태에서 꾹 눌러주면 돌아가요. 3단계라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면 세안이 되고 묻어나오죠? 평소 잘 안 닦이는 부분 위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헹궈주면 돼요. 이렇게 물에 묻히면 바로바로 지워져서 세안이 되게 쉬워요. 저도 한번 씻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클렌징을 한 상태인데, 제가 평상시에 피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닌데 자꾸 이런
약간 코 주변에 뭐가 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품을 사용을 해가지고 클렌저를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자극도 덜하고 깨끗하게 지워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